안녕하세요, 티타늄 보이입니다. 갑자기 오늘은 피규어가 아니고 카메라를 든 제 손이 보여서 놀라셨죠? 영광스럽게도 파나소닉에서 카메라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제품 이름은 파나소닉 루믹스 S5 마크 2X라는 제품인데요. 검색을 좀 해보니 동영상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는 고급 기종이라고 하는데 저의 피규어 리뷰 영상을 업그레이드 해줄 좋은 동반자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규어 리뷰가 아닌 카메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테크 리뷰어들처럼 전문적인 소개는 힘들지만 라이트한 분들이나 유튜버 입장에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공받은 제품은 듀얼 렌즈 킷이고요, 2060 줌 렌즈 그리고 50mm 단렌즈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가격은 200만원 중후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인상은 여기저기 각진 모습이지만 적당한 크기에 손에 쏙 들어오는 그립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바디의 무게는 750g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검은색 위주로 중후한 느낌의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루믹스의 로고는 보통 흰색으로 음각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봤는데 이 제품은 로고도 검은색으로 마감하여 전체적인 톤을 유지한 걸 볼 수 있네요. 다만 레코드 버튼만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입니다. 비디오 부분이 강화되었다는 걸 강조한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다이얼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엔 뭐가 이렇게 많은가 했는데 조금만 적응해보면 얼마나 편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건 AF 모드를 선택하는 다이얼이 따로 있고 그 안에 영역 선택까지 가능한 버튼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방향 작은 조이스틱까지 들어가 있고요. 상단에 냉각팬이 보이는데 이 덕분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발열 걱정 없이 장시간 녹화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스펙상으로 4K 촬영은 무제한 녹화가 가능하고 6K 촬영은 최대 30분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루믹스 S5 마크 2X의 장점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떨림 방지. 걸어가면서 핸드헬드 촬영을 해보니 짐벌까지는 아니지만 스테빌라이저를 오프했을 때와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실내에서 리뷰 촬영을 하지만 국내외 행사,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꽤나 유용하게 활용할 것 같네요. 편집기에서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적용하지 않은 채 비교한 샷입니다.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다음은 색감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루믹스의 색감은 타사에 비해 뭔가 더 다채롭고 진득한 느낌의 장점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S5 마크 2X에는 더 편하고 유용한 리얼타임 러시라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전 카메라들은 후보정을 위해 로그 촬영을 해서 나중에 다시 색보정을 하게 되는데 이 녀석은 그렇게 하지 않고 카메라 자체로 컬러 그레이딩이 먹은 화면을 바로 녹화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후보정에 투자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파나소닉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러스를 다운받으면 더 편하게 후보정 없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가끔 피규어 행사나 해외에 피규어 쇼핑을 할 때 좀 더 감성적인 느낌을 담고 싶은 욕구가 많았었는데 후보정을 하는 수고도 덜 수 있고 촬영하면서 직접 느낌과 색감을 확인하면서 촬영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옵니다. 저는 인물이나 동물보다는 거의 피규어를 촬영하기 때문에 오토포커스를 주로 터치 방식으로 많이 활용하거나 액정의 한 구역을 지정해 놓고 틸트 업다운을 하면서 촬영을 많이 합니다. 핸드헬드로 들고 촬영을 할 때도 포커스를 거의 놓치지 않고 잡아주는데 꽤 많이 놀랐습니다. 피사체 감지 메뉴에는 휴먼, 페이스아이, 그리고 애니멀 휴먼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인물은 물론이거니와 동물로 맞춰놓고 저희 집 고양이들도 촬영해보니 역시 문제없이 포커스를 잘 잡아줬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기능은 스트리밍 기능입니다. 저는 타사 몇몇 제품들을 이용해 이미 유선으로 카메라를 웹캠으로 인식하게 해서 라이브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파나소닉 루믹스 S5 마크 2X는 더욱 편리하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더욱 놀라운 것은 루믹스 싱크라는 전용 앱을 활용하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무선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앱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스트리밍 기능을 활용할 수 있었고요. 이전에는 한정된 휴대폰 기능으로 그냥 소통만 가능했던 라이브를 이젠 더 좋은 화질과 예쁜 색감으로 라이브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아주 큰 만족감을 줍니다. 앞으로 여행을 하거나 피규어 관련 행사에서 이 S5 마크 2X를 이용해 더욱 퀄리티 높은 라이브를 할 수 있을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S5 마크2 X의 장점들을 소개해봤는데요. 300만원이 넘지 않는 가격에 이런 최상급 기능을 탑재했다는 부분에서 매우 놀랐고요. 개인적으로 카메라에 큰 투자를 하지 않고 피규어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S5 마크2 X를 통해 이렇게 화면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장비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카메라를 이용한 다음 영상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티타늄보이였습니다. 안녕!